잘 아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네, 아, 돼요. 예. 네, 뭐 가감 없이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게 이제 워낙들 의사들이 다들 이제 뭐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홍보, 얘기가 네, 뭐 광고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있는 알겠습니다. 그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술 받으신 지가 꽤 오래 되셨다, 그죠? 3년 좀 넘었죠. 2016년 3월에 하셨으니까 17년, 18년, 19년, 이렇게 3년 반. 3년 반 정도 되셨네요. 예. 어떠셨어요? 일단 뭐 이제 쓰고 있는 면에서는 아주 이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해서 어떤 생활하는 데, 특히 성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만족하고 와이프도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만족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잘 기억이 안 나실 수는 있는데, 당시에 수술하실 때 내가 이러니까 꼭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랬던 어떤 이유로 그러셨었던가요? 사실은 이제 2016년 3월 달인가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그렇죠.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맞아요. 예. 제가 문제를 느낀 것은 네. 2016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해 갑자기 1월 1일 날을 됐는데 이제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게 갑자기 발기가 됐다가 죽는 거예요. 관계 시도하셨는데. 예. 이게 1월 1일 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러고 그 사실은 그 후도 후에도 비아그라나 뭐그뭐 주사제나 이런 걸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저는 그래요? 그 순간에 뭔 생각을 했냐면은 이것이 뭔가 수술적인 방법이 있으면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병원에 갈때 어느 정도 내가 굉장히 힘든 상태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가죠. 예.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해봤어도, 내가 굉장히 힘든 상태구나. 뭐,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어떤 죽고 살고 하는 병은 아니지만은, 발기 문제에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날 딱 느끼는 게, 앞으로도 이게 잘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약이나 주사를 안 써보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 환자의 한 3%에서 4% 정도는 아예 그냥 약이나 주사를 안 쓰시고는 내가 수술하겠다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은 다른 것을 써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이나 뭐 주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걸 쓰면은 내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많다고도 할수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내가 이것을 쓰면서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이걸 쓴다고 해서 낫을까? 뭐, 그쵸. 네. 그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병원 온 과정은 사실 이제 1월 1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은 내가 길게 고민하면 할수록 나한테 정신적으로 안 좋고 육체적으로도 망가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될까 하고 이제 TV에서 이제 그런 뭐 건강 채널이나 뭐 심지어는 불교 채널 같은 데서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수술을 이제 해야 되겠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 반신 마취나 이렇게 그렇게 마취를 안 하고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게 환자한테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그 TV에서 들었을 때, 이렇게 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제가 기억하기 되게 좋은 환자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이유가, 실제 선생님 여기 오셨을 때 하고 제가 한 6개월 뒤인가 1년 뒤에 뵀을 때 체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맞아요. 8kg인가? 그때 한 10,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에, 그러니까 한 달에 1kg씩을 뺐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예, 제가 1kg?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게 아프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냥 안 될까. 이게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1월 2016년 1월 1일부터 안 됐는데 그냥 안 됐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그 신호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 원 신호 중에 제일 빨리 나타난 게 말기부전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 수술은 수술이고 그런데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당뇨약하고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네. 아, 일단 제일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살을 빼서 이 그 약 용량을 낮추고 또 건강하게 살려면은 일단 지금 찐 살을 건강하게 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1kg씩을 쭉 빼는 운동을 했었어요. 먹는 거하고 운동하고. 네, 그래서 네. 아마 선생님 뵀을 때가 한 10kg 정도 뺐었을 네, 거고 네. 지금 3년 좀 더 지났는데 그 후로는 이제 한 1년 반은 계속 1kg씩 빼고 그 후부터 유지해서 지금도 한 그때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한 16kg 정도 맞아요. 빠진 네. 상태. 체중이 많이 준 상태세요. 그리고 약도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지금 최고로 낮은 수준의 것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긴 그러고 수술이 꼭 그 어떤 성적인 능력을 뭐 이렇게 회복하고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 삶에 있어서 아, 이 수술로 인해서 자신감도 있었던더러 한편으로는 내 건강을 정말 잘 챙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게 그런 내용들이 점점 더 이제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발기력을 회복하는 수술을 한 건데 네. 이제 그 5년 정도 관찰한 연구에서 보면 환자들이 뭐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게 만성 질환이 있던 분들이 합병증이 적고 한 5년 지켜봤을 때 그리고 뭐 만성 질환의 관리가 더 잘 되고 이런 일이 나타날 때 임플란트 넣는다고 그게 뭐 몸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확실히 발기부전이란 질환 자체가 남자한테는 이렇게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육체적인 질환이지만 정신적인 영향이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발기부전을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육체적인 문제가 예. 발기부전인데 그게 정신적인 그 타격을 준다라고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보면 막 3년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뭐 더 길게 고민하고 수술 결정을 이렇게 병원을 수술을 떠나서 병원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결정선에 제일 잘한 것은 문제가 느꼈을 때 빨리 병원을 그 온 게 정신적인 타격을 덜 받고 부부간의 어떤 갈등도 덜 느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건 참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빨리 병원 오시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의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예. 너가 뭐 너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을 조심하는데 사실 경과를 이렇게 쭉 보면 그게 수술을 했든 수술하지 않았든 병원에 와서 내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야 예,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은근한 불안함이 계속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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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음속에 그게 사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가벼워져야 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운동할 예. 의지도 예. 생기고 재밌고 즐겁게 살 그 마음이 생기는데 그 대부분들은 저희 같은 발기부전 보는 병원들이 문턱이 좀 높은가 봐요. 그렇죠. 그러고 제가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제 나이 또래들이 이제 점점 그런 것을 느끼는 나이가 돼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상태도 보여주면서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병원을 가라, 병원을. 그, 뭐, 이상한 민간요법, 뭐, 이런 거 해봤자 맨날 해봤자 안 되니까. 일단 병원을 가서 상태를 확인받아서, 자, 그 다음에 약을 먹던, 뭐, 주사를 맞던, 아니면 수술하든, 아니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든, 왜 그러냐면은, 친구들, 부부들, 부인들이, 뭐, 성관계가 안 중요하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만약에 그렇게 쭉 사는 것도 너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네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려면은 병원을 가라 병원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알고도 안 하는 건 선택이지만 그렇죠? 몰라서 안 하는 거는
약간 좀 그렇죠. 호불한 상황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이 수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걱정거리 제일 큰 걱정거리가 사실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날까 아니면 수명이 다 수명을 다해서 또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나 예, 그런 걱정들이 그럼요. 있거든요. 이제 쓰시다 보면 그런 걱정이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음경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내구성은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네. 그리고 평균 수명이 한 10에서 15년 정도 이상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임플란트는 다른 임플란트들과 달리 기계적 고장이 있을 때 교체하는 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아. 예를 들어 무릎이나 어깨, 뭐 골반 이런 것들은 인공관절을 교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빨도 예, 예. 치주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져요. 예. 근데 임플란트는 음경 임플란트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바꿔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계적 고장은 특징적으로 좀 의사가 숙련이 돼 있다면 의사나 환자 둘 다 힘들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걱정이 이제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그런지 가끔 어떨 때는 이게 다 키워놓고 한번 잡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빠지면 이제 문제잖아요. 이제 일어났을 때. 물론 이제 좀 어떻게 뻐근근한 감이 있어서도 뭐 오랫동안 못 있지만은 그래도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있어도 그 정도 가능하죠. 예, 예, 그 정도는 그렇게 뻐근하고 이제 그런 아프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지금 선생님 보시면은 예. 지금 3년 5개월 차 되셨잖아요. 예. 근데 수술 직후의 길이가 9.7cm였어요. 아 수술 전에 귀두를 포함하지 않은 길이가 9.7cm였고. 예. 예. 둘레가 7.1cm였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3개월 차, 6개월 차 때가 9.8, 9.8 이랬는데 예. 2018년 지금 3월달, 9월달 예. 이렇게 오셨는데 길이와 둘레가 11cm, 11cm 이렇게 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술 전보다는 더 좋아졌어요. 예. 크기가. 예. 그래서 뭐 정상적인 겁니다. 예. 지금 뭐 더 이렇게 키워놓고 주무시고 안 하셔도 돼요. 예. 테스트는 그만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필요한 때만 사용하시면 예. 되고요. 오늘 긴 시간 예. 뭐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예. 앞으로 저기 뭐야 잘 사용하겠습니다. 종종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